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 위인들 중엔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그 진가가 제대로 비춰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고려시대의 서희라고 생각합니다.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만 알고 있는 서희. 그런데 서희의 이 외교 단판이 왜 그렇게 대단한 것이고 왜 한국사에 있어서 늘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지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서희와 고려대 거란의 1차 전투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서희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이천을 기반으로 하는 명망있는 호족 집안 출신입니다. 서희의 아버지 이름은 서필인데 호족들이 연합하여 고려를 세웠다지만 고려 4대왕이었던 광종은 호족들의 힘이 지나치자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 정도의 대대적인 호족 숙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체포되는 호족의 수와 처형되는 호족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살벌한 시대에 서희의 아버지 서필은 강력한 호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재상으로 있으면서도 광종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죠. 서희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서희는 겨우 18살 때 행정고시 과거 문과를 패스합니다. 고려사 서희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서희의 성품이 엄정하고 조심스러웠다고 나와있습니다. 이후 그의 젊은 시절은 별다른 기록이 없으나 그의 나이 40살 때 송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됩니다. 당시 고려가 거의 10년 정도 송나라와 왕래가 없었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서희가 책임자로 임명되었죠. 이때 송나라 황제가 서희의 언변에 감동해서 서희에게 관직도 주고 그랬습니다. 땅잎부터 달랐던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희가 활약하게 되는 고려와 거란의 1차 전투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0세기. 고려가 건국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동북아에는 큰 국가가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한국의 고려, 그리고 요동 지역에서부터 몽골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며 송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이렇게 큰 형님들이 있었고 거란족과 고려 사이의 만주 지역에는 여진족들이 부족 단위로 흩어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이가 제일 안 좋은 두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국경을 맞대고 있던 송나라와 거란족의 요나라였습니다. 가뜩이나 거란족의 요나라가 송나라 건국 전부터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던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송나라에게 그 지역을 탈환하는 게 민족적 과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럼 고려는 누구랑 더 친하고 누구랑 더 어색한 사이였을까요?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기본적으로 중국의 송나라와 친하고 거란족의 요나라를 배격하자는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친송 배요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누가 봐도 송나라가 큰 나라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진국임에는 분명할 뿐더러 당시 고려는 거란족을 되게 낮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까지 멸망시켰으니 마음이 거란족 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면 거란족 입장에선 엄청 불안해집니다. 물론 군사력으로는 이 거란족이 자신은 있었지만 송나라와 고려를 모두 상대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란족이 지리적으로 송나라와 고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와 싸우기가 곤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란족은 송나라와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기 전에 고려에 대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거나 싸워서 복속시키거나. 고려의 6대왕 성종 때 이 거란족은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을 만주에서부터 쓸고 내려온 겁니다. 여진족 얘네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존재들이어서 거란족은 배후를 확실히 하려면 여진족들도 조져놔야 했죠. 이 여진족들은 쭉 밀리다가 고려 국경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거란족이 고려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정보를 건네줍니다. 이때 고려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송나라가 있는데 멍청하게 대군을 동원해서 고려로 쳐들어올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 또 도망쳐 고려로 들어온 여진족 애들이 진짜로 거란족이 고려 국경까지 다 왔다고 경고했으나 이번에도 고려 정부는 듣는 둥 마는 둥 흘려듣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왔습니다. 993년 10월 거란족 황실의 사위였던 소손영이 80만 명을 이끌고 고려 국경을 넘은 겁니다. 거란족이 국경을 넘자 고려시대판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정예 기병 부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예 기병 부대가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시인 봉산성에서 박살이 나고 지휘관이었던 윤서한 장군은 포로가 됩니다. 고려 조정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고려 조정은 화친을 맺고 항복하자는 쪽과 영토를 내어줘야 쟤네가 돌아간다며 황해도 위로 전부 거란족에게 영토를 할양해주자는 할지론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둘 다 싸우지 않겠다는 소리죠. 참 답답하죠? 이 항복론이든 할지론이든 어찌됐든 항복하자는 신하들은 고려 국왕 성종이 그동안 육성해왔던 유학자 귀족들이었습니다.
다만 서희를 비롯한 극소수만 싸우자고 고집했죠. 여기서 극소수로 함은 이 서희의 출신을 아까 말했던 불교를 믿고 지방 토착 세력이었던 호족 출신들을 말하죠. 극소수인 이유는 광종과 성종을 거치며 이 호족들의 힘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거든요.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족 진영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별 소득 없이 돌아오죠. 서희는 계속 전쟁을 고집했습니다. 서희는 소선영의 군대가 절대 80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80만이 움직이면 고려와 조정이 포착 못할 리가 없고 80만이나 데리고 왔으면 바로 고려 수도로 진격해도 되는데 소선영은 진격도 안하고 국경 조금 넘고 나서 겁만 주고 있었거든요. 이 고려가 결정을 못하고 있자 소선영은 더 겁을 줘야겠구나 생각해서 청천강을 건넌 뒤 평안남도 끝자락에 있는 안용진을 공격하다가 안용진에 있던 중랑장 대도수의 활약으로 성함락에 대려 실패해버린 겁니다. 이때 서희가 확신했죠. 거란족 쟤네 100% 80만 안되고 별거 없구나. 왜냐하면 안용진이 그렇게 큰 성도 아니었고 거란족의 진군 루트를 생각하면 비효율적인 루트로 우회했거든요. 겁을 줄 거면 확 밀어붙여서 크고 고려에게 중요한 성을 함락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안용진 저 작은 성 하나 함락 못할 정도면 비별 볼만하다. 최근 여러 학자들은 당시 소선영이 동원한 군대가 많아봤자 6만 명? 그것도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희는 당시 고려의 6대 국왕이었던 성종에게 적장과 단판을 짓겠다며 소선영을 찾아갑니다. 안용진 작은 성 하나 함락 못 시켜서 본인도 민망해서인지 소선영은 그제서야 협상 테이블에 진지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운 바로는 소선영이 거란족의 요나라야말로 고구려의 옛 영토에서 발행했으니 고구려의 후예다. 고구려 영토를 다 내놓아라 라고 말하자 서희가 무슨 소리냐,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했다. 국가 이름도 똑같이 했고 수도도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과 가까운 개경이 아니냐. 이러니까 논리에 진 소선영이 군대를 물렸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고작 그 이유 때문에 거란족이 쳐들어왔고 고작 그 이유 때문에 돌아갔다고 의심을 했는데 물론 이런 대사를 서로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이건 그냥 초반 이 상호간의 기선제압일 뿐이었고 알맹이는 다음입니다. 소선영은 서희에게 고려가 왜 송나라와만 교류하냐고 묻습니다. 이게 본심이죠. 그리고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거란족이 뭘 원하는지 서희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희가 제안을 하죠. 고려가 거란족 요나라와 교류하지 않은 건 그 사이에 여진족들이 있어서 못했고 고려와 거란이 연합해서 이 여진족들을 토벌한 다음 청천강 이북을 고려 땅으로 인정을 좀 해준다면 송나라와 국교 끊고 거란족과 교류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거란족은 고려가 송나라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받아가면 그만인데 여기에 눈에 가시 갔던 여진족까지 토벌해준다고 하니까 거란족 입장에선 이득이죠. 거기에 여진족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고려 침략이 더 쉬워지니까 소선영은 얼씨구나 하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물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 단판이고 거래와 외교와 신경전은 상대방에게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거래를 제안하라라는 철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사례죠. 이 덕분에 이후 고려는 실제 여진족들을 토벌하고 청천강 이북, 지금의 이 평안북도 부근에 흥화진, 귀주, 통주, 곽주, 철주, 융주 6개의 행정구역을 설치하니 바로 강동 6주입니다. 적군이 침략해왔는데 오히려 영토가 더 넓어진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흔치 않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소선영 입장에서는 이 회담이 거란족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청천강 이북 강동 6주의 땅은 국방면에서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갖춘 방어선입니다. 고구려 때도 그랬고 나중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도 중요한 곳이 됩니다. 비록 거란족과 국경을 맞대게 되지만 고려는 방어선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가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란족의 2차, 3차 침입 때도 이 방어선 덕분에 승리하고 나중에 몽골족 쳐들어왔을 때도 다 이 부근에서 고려가 활약합니다. 성공적인 외교 단판과 협상이라 함은 상대방이 이겼다는 착각을 주면서 실속은 내가 더 챙기는 게 많아야 한다는 걸 배울 수가 있죠. 이건 웬만한 정보력, 분석력, 판단력, 담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서희는 강동육주 개척에 너무 열을 올렸는지 과로사로 998년 사망합니다. 당시 57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뭐 요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많으신 분이 돌아가셨던 거죠. 서희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껴가셨으면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려는 10세기에서 11세기 세 차례에 걸쳐 거란족의 침입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이 중 1차는 서희의 외교 단판, 3차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극적이고 제일 박진감 넘치고 제일 위험했던 고려대 거란의 2차 전쟁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들 지를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993년 서희가 성공적으로 외교를 성사시키고 고려는 여진족들을 토벌하며 강동 6주를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더불어 서희의 약속대로 한동안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6대왕 성종이 죽고 새롭게 즉위한 7대왕 목종 때에는 몰래 송나라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거란족의 요나라도 이 점을 눈치챕니다. 그래도 고려는 공식적으로 거란족과 송나라의 전쟁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두 나라의 싸움에 굳이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거란족은 중국 내부 깊숙이 들어가서 1004년 송나라를 뒤엎어버리고 송나라에게 치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송나라와의 우열 관계를 어느 정도 확실히 한 거란족의 요나라 입장에선 이제 눈을 만주와 한반도로 돌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맘때쯤이 거란족 황제가 막 의욕을 보일 무렵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전까지 거란족 황제는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어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대 거란 1차 전쟁 때도 어머니의 입김이 강했고 강동 6주를 인정한 것도 거란족 황제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1009년에 사망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거란족 황제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패기로운 팽창 의욕에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고려도 자기 앞에 깨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때마침 강동 6주 개척을 위해 고려가 여진족을 토벌하는 도중 고려인이 여진족 추장과 그 일행들을 달래주는 척 불러서 95명을 암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자 여진족들이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복수를 부탁합니다. 당시 고려 내부 상황은 어땠냐?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고려의 7대왕 목종은 사실상 허수아비 왕이었고 거의 모든 정치는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도맡아 있습니다. 문제는 천추태후의 내연남 김치향이었는데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여인의 남자친구이니까 얼마나 권력이 컸겠습니까? 김치향은 비선실세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며 심지어 천추태후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김치향과 천추태후는 자기들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목종은 지금의 평양인 서경에서 강력한 독자적 세력을 가지고 있던 서경 도순검사 강조더러 개경으로 내려와 본인을 호위하라는 밀명을 내립니다. 강조는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내려와 김치향 일파들을 제거한 뒤 김치향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렇다고 강조가 정의로운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강조는 본인이 최고 권력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목종마저 폐위시키고 목종과 천추태후를 유배보내버립니다. 모든 사태의 원인은 천추태후이지만 강조는 나중에 혹시 모를 후환을 대비해서 정작 천추태후는 유폐시키고 목종을 암살해버렸죠. 그리고 다음 고려의 8대 왕으로는 이전까지 천추태후와 김치향에게 언제 암살될지 몰라 숨죽여 살던 목종의 사촌동생을 즉위시키니 바로 현종입니다. 1009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강조의 정변이라고 부르는데 거란족 입장에선 고려의 내분이 일어났을 때 공격하기 절호의 기회였고 또 강조의 정변은 전쟁에 좋은 명분까지 제공해 주었으니 거란족 황제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1010년 11월 무려 4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역사학자들은 실제 40만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1차 때 소선영이 데리고 온 거란족의 수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군대가 왔을 거라고 본답니다. 황제가 직접 내려오는데 많이 데리고 왔겠죠. 거란족 황제가 국경을 넘자마자 서희의 외교 단판 이래 새로운 영토가 된 강동 6주에서 첫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강동 6주 중 한 곳인 흥화진에서 고려군이 거란족의 맹봉을 막아냅니다. 흥화진을 사수하던 고려군 장수는 양규 장군이었는데 양규가 방어에 성공해준 덕분에 수도 개경에서 강조가 군대를 모아 국경지대로 오기까지의 시간을 제대로 벌어주었습니다. 강조는 고려의 영혼까지 박박 끌어모아 무려 30만 대군을 조직해 지금의 평안북도 선천인 통주에 진을 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정도 대규모 군대를 타인에게 맡기기 껄끄러웠던 강조는 본인이 직접 지휘하죠. 거란족도 흥화진 함락보다는 강조의 주력군을 무찌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통주로 향합니다. 강조는 통주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판에서 야전형으로 거란족과 싸우다가 초반에는 선전하더니 결국은 패배하여 포로가 됩니다. 애당초 고려군의 주특기인 수성전을 버리고 적군의 주특기인 야전으로 싸우려고 했던 작전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죠.
거란의 황제는 강조의 항복을 회유했으나 강조는 모질고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까지 항복을 거절했습니다. 반면 강조랑 같이 붙잡힌 이 강조의 부장은 바로 항복하자 화가 난 강조는 그 부하를 발로 가슴을 차고 침을 뱉었다죠. 여하튼 전쟁의 명분이자 고려군의 총지휘자였던 강조는 처형당합니다. 강조가 죽으면서 게임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통주성 내부의 병사들이 단합해서 또 거란족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거란족의 황제는 통주성도 함락시키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로 합니다. 남하한 거란군은 결국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가는 최종 방어선인 평양, 즉 서경에 이르는데 서경 사람들은 이미 항복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경에서 파견한 작전장교와 동북면에서 군대를 이끌고 온 병력이 서경으로 들어와 항복하려는 무리들을 제거한 뒤 거란군의 선봉대마저 매복으로 격파시킵니다. 그러곤 거란 주력군과 전면전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대규모 군대를 직접 보고 겁을 먹었는지 동북면군은 도망을 가버리면서 서경은 풍전 등화의 상황이 됩니다. 다행히 서경 안에 있던 장수 강민첨이 서경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며 서경을 사수했고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거란 황제는 또 서경을 그대로 둔 채 수도 개경으로 곧장 진격합니다. 고려 조정은 당장 항복하자고 했으나 강감찬 등의 주전파들은 상황이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현종이 잠깐 남쪽으로 피신가서 시간만 벌어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종은 수도 개경을 나와 지금의 전남 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저 아래 나주까지 피난을 간 건 그 사이 어느 한 군데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아닌 게 아니라 현종의 나주까지 가는 피난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장교들은 현종을 버리고 도망가고 지휘부가 다 도망가는 마당에 병사들도 탈영을 오지게 하겠죠. 유일하게 강감찬을 비롯한 진짜 소수, 그 소수 사람만이 끝까지 현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기도 힘들 만큼 곳곳에서 산적과 도적대대를 만났고 고려사 기록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적들의 공격까지 받았다고 나옵니다. 현종의 이런 고생 경험이 나중에 현종의 강력한 중앙집권 왕권 강화 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한편 거란의 황제는 개경을 함락시켰으나 왕이 없네? 화가 난 황제는 개경을 불바다로 만들고 각종 약탈과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종 잡으려고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 고려의 하공진이 개경으로 찾아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죠. 하공진은 거란의 황제에게 이미 고려 국왕은 저 밑까지 내려갔으니 추격해봤자다. 너네가 돌아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뻥을 칩니다. 사실 거란의 황제도 더 이상 진군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이때가 12월에서 1월이어서 너무 추워요. 병사들은 지쳤고 가장 결정적으로 배후에 고려군을 너무 많이 제쳐두고 온 거죠. 거란족 황제는 나중에 현종이 자기를 직접 아련하러 오겠다는 거짓 약속을 받고 자기를 찾아온 하공진을 인질로 데리고 개경을 나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개경을 출발해 북쪽으로 올라갈 때까지 정말 많은 거란군이 동사하거나 아사합니다. 무엇보다 국경지대인 강동 육주에 회군하는 거란의 황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양귀의 결사대였죠. 첫 전투가 벌어졌던 흥화진에 있던 양규는 거란군이 바로 개경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접하자 흥화진에서 700기병 별동 데리고 나와 통주성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잔류하고 있던 고려군 1000명을 더 모아서 거란족이 함락했던 곽주성을 탈환하죠. 이후 약 한 달 조금 안 되게 그곳에 남아있는 거란군과 개경에서 북쪽으로 회군하는 거란 본인군을 게릴라 전법으로 괴롭힙니다. 여기에 귀주성에 있던 김숙흥 장군까지 합류해서 고려인 포로 무려 3만명을 구출해냅니다. 양기와 김숙흥의 활약이 단순히 거란족에게 핏빛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국경을 넘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생긴 민간인들을 구출해낸 정말 정의로운 전쟁이었죠. 1011년 1월 양기와 김숙흥의 부대는 회군하던 거란족 황제의 부대와 우연히 맞닥뜨립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란족 황제 이때 엄청나게 식겁했을 거예요. 이 양귀와 김숙흥은 절호의 기회라며 거란족 황제의 목을 치기 위해 고작 2,000명도 안 되는 부대로 그 많은 황제 친위대들과 끝까지 싸우다가 양귀와 김숙흥 포함 1,700명의 결사대 전원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거란 황제는 불이 나게 국경을 넘었고 국경을 넘는 순간까지도 강동 육주의 고려 병력이 후방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려의 수도는 함락되고 초토화됐지만 누가 봐도 거란족의 패배였고 거란족 황제는 제대로 혼쭐이 나죠. 양규는 죽어서 고려의 영웅이 되었으며 현종은 그 후손들까지 끝까지 책임져주고 우대해주죠. 고려 대 거란 2차 전투는 가장 희생이 많았던 전투였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감동적인 활약이 돋보였던 그리고 향후 고려의 전환점을 만드는 현종이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전쟁사의 3대 대첩, 살수대첩, 귀주대첩, 환산도 대첩, 이 중 귀주대첩에 대해 얼만큼 아시나요? 귀주대첩은 고려대 거란의 기나긴 전쟁의 종지부를 지은 전투이며 향후 100년 넘게 고려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전투인데, 자, 이 귀주대첩의 이모저모와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려 9국의 영웅 강감찬에 대해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한국인들 중에 강감찬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광개토대왕만큼 유명한 분이시지만 이상하게 강감찬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말하려고 하면 방금 말한 저 세 분만큼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고려시대 자체가 현재의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강감찬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노선도 중에 낙성대역이 있습니다. 낙성대학교라며 각종 드립으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대학교가 아니라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으로 다름 아닌 강감찬의 출생지입니다. 강감찬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래서 강감찬이 태어난 이곳을 낙성대라고 부르죠. 강감찬의 아버지는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한 개국 공신 중 한 명입니다. 집안도 빵빵하고 분명 어릴 적 재주도 남달랐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과거를 보지 않다가 36살이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문과의 장황급자였습니다. 아니, 무과가 아니라 문과? 이 당시 무과가 있지도 않았거니와 강감찬은 군부 출신이 아닌 엄연한 정치인 출신이며 장군이 아닌 문관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건 취범도 좋고 과거 성적도 전국 1등이나 했는데도 이후 거의 20년 가까이 지방관직을 전전했습니다. 그 사이 고려는 거란족과의 1차 전쟁을 겪고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개척했죠.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던 해 1009년 강감찬은 지금의 외교부 차관이 됩니다. 국왕이 교체되는 대규모 쿠데타가 일어나고도 이 강감찬이 숙청이나 탄핵되지 않은 걸 보면 이전까지 강감찬이 그렇게 정치권 핵심부에 연루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1010년 거란족 황제가 직접 쳐들어오는 거란의 2차 전쟁이 터집니다. 강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거란족을 막으려다가 전사하고 거란족이 서경까지 내려오자 고려 조정은 당장 항복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강감찬을 비롯한 소수만이 당시 고려 8대 국왕이었던 현종에게 일단은 피신을 가고 그 사이 끝까지 싸우면 승산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쿠데타로 강제로 추대된 현종이 대세를 거부하고 강감찬의 의견에 따라 수도 개경을 떠나 남쪽으로 피신 가기로 한 걸 보면 현종이 강감찬을 상당히 신임했던 듯하죠. 현종이 전남 나주까지 피난가는 과정에서 각종 도적대와 현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리들 때문에 현종은 정말 개고생을 하고 심지어 그의 측근들조차도 전부 현종을 떠날 때 강감찬은 끝까지 현종의 곁을 지킨 몇 안 되는 충신이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쟁이 끝이 나고 현종은 강감찬의 공을 치하하며 이후 강감찬은 초고위 관직들을 역임하면서 고려의 재상이 됩니다. 이 사이 강감찬은 동북면 국경지대로 가서 여진족들 문제를 처리하기도 했고 수도 개경에 나성이란 성벽을 두르는 공사작업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거란족이 세 번째 침공을 해오기 1년 전에 강감찬은 고려 조정 내 2인자 벼슬에 올랐으며 군 통수권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이는 현종이 강감찬에게 압도적인 권력을 밀어주었다기보다는 언젠가 찾아올 거란족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감찬이 동북면으로 가서 여진족 문제를 처리한 것도 수도 개경의 나성이란 성벽 공사작업을 강화한 것도 다 이런 이유였죠. 거란족이 쳐들어올 거란 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2차 때 고려 국왕이 거란족 황제에게 직접 찾아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거란군을 돌려보냈는데 안 갔단 말이죠. 거란족 황제는 2차 때 군사들만 엄청 잃었지 뭐 얻어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쳐들어올 거란 건 뻔하죠. 단 2차 전쟁은 고려가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 국내 상황이 어수선할 때 갑자기 침략을 받은 거라 제대로 된 반격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거란족 황제의 무리한 진군과 북쪽 국경지대 고려군의 맹렬한 저항이 없었으면 진짜 고려가 위험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2차 이후론 상황이 달랐습니다. 현종도 어엿한 카리스마 군주가 되어 고려의 제도 이것저것을 개혁하며 고려의 중앙 집권화 정책을 밀고 나갔고 강감찬을 포함한 유능한 인재들의 활약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으며 강감찬은 차라리 거란족이 쳐들어와서 이번에야말로 본때를 보여줘야 거란족이 다시는 안 쳐들어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란족의 요나라와 고려 국경 사이에서 작은 국지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1018년 12월 거란족의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 10만 명이 국경을 넘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을 상원수로 2차 거란전쟁 당시 서경을 지켜낸 영웅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습니다.
고려시대도 군 총지휘관은 문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강감찬이 군부 장교가 아님에도 상원수로 임명된 거죠. 이렇게 강감찬, 강민첨이 이끄는 고려 군대는 무려 20만! 이렇게나 많았다고요? 뭔가 우리는 늘 침략을 받으면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병력을 막을 것만 같죠? 그러나 3차 거란 전쟁 때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병력이 많았습니다. 고려군은 일단 국경지대로 가서 옛 2차 거란 전쟁 당시 양규가 지켜냈던 그 흥화진에서 매복작전으로 거란군을 격파합니다. 이 전투에서 수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폐교된 주장입니다. 첫 전투에서 기세가 크게 꺾인 소배합은 2차 때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강감찬의 부대를 무시하고 그냥 개경까지 곧장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19년 1월 개경 인근까지 소배합이 도착하는데 이때도 고려 조정 내에선 도망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현종은 두 번의 도망은 없다며 개경에서 끝까지 싸우기로 합니다. 소배합의 거란군은 저 북쪽에서 개경으로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춥고 배고팠겠습니까? 그래도 개경이나 그 인근 도시를 약탈하면 군량 보급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현종이 개경 인근의 백성들은 전부 대피시키고 거란족이 먹거나 취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없애거나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청야작전이죠. 심지어 현종은 기병 100기를 보내 거란군을 야습하기도 하는 놀라운 용맹함을 보였습니다. 먹을 게 없고 군량이 없는데 무슨 수로 싸웁니까? 가뜩이나 1월이면 얼어 죽을 날씨인데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자 소배합은 별 수 없이 회군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국경지대에 있던 강감찬의 고려 주력군 거란족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보내줘도 되는데 이러면 나중에 또 쳐들어온다고요. 강감찬은 전 병력을 강동 6주 중 한 곳이었던 귀주 들판에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귀주에 고려군이 있다는 정보를 접한 소배합은 거란군을 일부러 고려군의 진영보다 지형이 조금 더 높은 구릉지대에 진을 칩니다. 고려군과 거란군 사이에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이 거란군은 고지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군을 도발해서 강을 건너게 한 뒤 일방적으로 화살 세례를 퍼부으면은 거란족 입장에서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소배합은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지금 거란군이 지치고 수적으로도 열세니 지들이 강을 건너서 강을 등 뒤에 두는 이 배수진을 치기로 합니다. 강을 방어벽으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 이걸 포기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고려군의 포위를 뚫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이 전형적으로 배수진을 주어대로 잘못 적용한 살이죠. 강을 건넌 거란군은 고려군과 대치했고 귀주 들판에서 고려 기병대와 거란 기병대가 맞붙습니다. 강감찬이 따로 떼어놓은 작전부대 별동대가 강을 이렇게 건너서 화살로 거란군의 후위까지 공격하며 거란군은 샌드위치가 되었고 뒤에 강까지 있으니까 도망을 갈 수도 없는 상황. 정말 이상한 게 이때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 정도의 돌풍이 불었답니다. 이게 하필 또 거란군 입장에선 역풍인지라 뭐 이하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거란으로 무사히 귀국한 숫자가 1000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10만이 와서 1000명 안 되어 돌아간 겁니다. 거란족 스스로도 자기 역사서에 우리가 확실하게 졌다고까지 기록한 이 전투가 바로 귀주대첩입니다. 귀주대첩의 승리로 끝낸 3차 거란전쟁을 기점으로 고려대 거란의 전쟁은 종지부가 지어졌고 요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다시는 요나라가 고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를 침공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나라 전체의 국력이 뒤흔들리게 될 정도였죠. 고려가 침입한 거란군보다 두 배에 가까운 병력으로 적군을 맞이했던 것, 한국사의 다른 전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별 위기의 전투가 없었다는 것, 승리의 규모가 엄청났던 것은 강감찬과 현종을 비롯해 몇몇 유능한 인재들이 전쟁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국지전이나 냉랭한 국제정세를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넘기다가 된통당한 역사가 동서고금 얼마나 많았습니까?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뛰어난 해안으로 국방에서만큼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 태도와 국제정세를 완벽하리만큼 파악하고 있던 가장 좋은 사례로 손꼽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귀주대첩 당시 강감찬의 나이 무려 70대. 나이가 나이인지라 강감찬은 사직을 청했으나 현종은 강감찬이 없으면 안 된다며 지팡이를 하사하고 3일에 한 번 출근하는 혜택을 내렸습니다. 마치 세종과 황희의 사이처럼 말이죠. 이 강감찬은 그 늙은 나이에도 고려 개경의 나성 강화 공사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1031년 현종이 승하하고 마치 주군을 따라가듯 3개월 후 똑같은 연도에 강감찬도 사망합니다. 현종에게 강감찬은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이었고 강감찬이 개경에서 눈을 감을 때 태어날 때처럼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개경에도 낙성대가 있다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